이 영상을 로저스 센터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칩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분들.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 방문기 편입니다. 저는 야구 팬입니다. KBO 리그 야구팀 LG 트윈스 팬이죠. 영국 런던에 야구 보러 가기도 했었죠. 세계여행 마지막 나라 캐나다에서 토론토를 간 이유 중 하나가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죠. 바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한국인에게 오승환이 뛰었던 팀으로 유명했죠. 이제는 류현진의 새로운 팀으로 더 유명하네요. 진짜 류현진이 토론토로 갈 줄은 몰랐는데. 1년만 좀 일찍 오지. 그럼 이제 영상 보시죠. 지금 가는 곳은 로저스 센터입니다. 와. 홈 오브 더 토론토 블루제이스. 오늘 볼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보티모 오리올스의 경기예요. 근데 두 팀 다 올해 성적이 진짜 별로라서 한국 프로야구 기준으로 하면은 롯데자이언츠와 하나이뉴스. 로저스 센터 옆엔 토론토의 랜드마크 CN타워가 있어요. 원래 여기 올라가고 싶었는데 인트리오 쪽에는 전망대가 더 예쁠 것 같아서 CN타워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야구장 입구 주변에 핫도그 가게가 많았어요. 한국은 술이 반입이 안 되는데 캐나다는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소스나 뿌려 먹어야겠다. 핫도그 안에서 사면은 밖에서 파는 거 두 배래요. 와, 이게 주변을 걷고 있어요. 비록 올해 토론토 성적이 별로 좋진 않긴 해도 야구 열기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참고로 제 자리는 5층 가장 꼭대기예요. 확 트인 시야가 좋기도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값이 가장 싸서. 5층에 도착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 런던 시리즈 갔을 때는 거기는 원래 축구장이었잖아요. 사실 여기도 따지고 보면 종합 구장이긴 한데 진짜 시설 잘 되어 있네요. 메이저리그답다. 그라운드 보기 직전의 순간이네요. 야구 팬이라면 이 순간이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이죠. 오, 야, 씨. 와, 대박. 이게 로저스 센터입니다. 멋지죠? 공구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쪽 스카이돔보다는 여기 로저스 센터가 훨씬 낫네요. 지금 프리배팅 중인 선수들이 보입니다. 볼티모어 선수인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볼티모어 하면은 뭐 예전에 우리 지금 에즈 트윈스인 김현수 있었잖아요. 예. 일단 한번 내야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선수들 가까이. 자, 지금 2층 200쪽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2층은 시야가 이렇네요. 좀 더 가까워졌어. 다음은 레벨 100쪽. 그냥 여기서 볼까? 여기 계단에서 앉아서 볼까? 선수가 가까이 있나? 사람들 많이 모여있네. 야, 저쪽이 지금 더 가오시네요. 이곳에서 느꼈던 것. 아, 여기 그물망이 없다. 진짜 파울볼 조심해야겠어요, 여기. 사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인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특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받을 수 있을까? 1루 쪽은 볼티모어 쪽이고 3루 쪽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쪽이에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코스 두 좌석짜리? 여기 앉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여기 앉으면 맨날 방송 나오죠. 와. 로저스 센터 먹거리 보시죠. 여러 음식 파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잘 안 보이지만 핫도그가 거의 7, 8캐나다 달러. 진짜 거의 한 두 배네. 결론은 구장 밖에서 산 핫도그 빼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3루 쪽 블루제이스 더가웃이에요. 잠깐 더가웃 주변 보시죠. 올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류현진 보러 여기에 올 것 같네요. 토론토와 류현진 부디 좋은 성적 기록하기를 빕니다. 지금 저는 외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뷰도 어떤지 한번 봐야죠. 3루와 자이스 쪽 외야 사이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아마 경기 시작 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녹화 장소 같네요. 여기가 자이스 쪽 외야입니다. 나중에 경기 시작하면 여기 닫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수들 불펜, 그 다음에 전광판, 예, 다 있네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따로 막힌 공간 없이 구장을 한 바퀴 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홈플레이트 쪽에서 여기 외야까지 아무런 방해물 없이 그냥 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좀 싼 자리이긴 해도 뷰 자체는 진짜 좋아요. 경기 시작 전 봄 지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예 지금 CN타워가 이제 슬슬 보이죠. 경기 시작 전 미국 국가와 캐나다 국가가 연주됐어요. 자 이제 플레이볼입니다. 크리스 데이비스밖에 모르겠어. 크리스 데이비스가 누구냐?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62타석, 54타수 연속 무안타 신기록. 정말 불운한 선수죠. 이제 이쪽 봄은 다 열었네요. 메이저리그랑 한국야구랑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관중의 호응도 우리는 노래방 온 것 같잖아요. 그래도 다들 재밌게 경기를 즐기시더라고요. 댄스캠에 나오기 위해 춤추는 사람들, 파도타기 응원, 구단 테마곡 따라 부르기, 런던 시리즈에서 들어본 적 있는 Take Me Out to the Ball Game. 타자가 홈런 치면 백고동 소리가 울리는 것까지. 원래대로라면 경기 내용 설명하고 경기를 즐겼을 텐데 지금 경기 내용이 되게 잔잔해요. 그래서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3대1로 이기고 있어요. 8회 초고요. 지금 주자 2사 2-3루인데 아마 그냥 여기서 무실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응 볼래 베이스 온 볼스. 아, 이사 말로 됐습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시즌 경기에서 15회까지 가가지고 끝내기 없는으로 토론토가 이겼거든요. 부디 그렇게 경기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말로 상황 결과는 어떻게 되냐고요? 크리스 데이비스 타고 중견수 플라이아웃 토론토가 막았네요 이 위기를. 그 후 9회 초 투아웃 볼티모어의 마지막 공격. 그렇게 토론토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굿바이 로저스 센터.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경기 후 보이는 CN타워가 아름다워 보였네요. 다시 로저스 센터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로저스 센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토론토 시내를 보여드리는 것. 다음 영상은 캐나다 토론토 편입니다. 그럼 안녕.